장점 중에 하나가 냉매가 있는 상태에서 올려놓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상태에서 또 제로 세팅이 금방 된다는 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 원래 안 되나? 제가 BBT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흔들려도 제로 세팅이 바로바로 되니까 솔직히 뭐한 1, 20g, 5, 60g 이 정도는 큰 차이 신경 안 쓰고 작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아까 흔들리는데 제로 세팅 누르면 그냥 바로 제로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 예, 원래 근데 냉매적으로는 다 그렇게 돼그 있나 보네. 옛날에 쓰던 그 카시오나 그런 그 뭐냐 그 정육점 저울 같은 거 있잖아요. 걔는 기다려야 돼요. 한참 동안. 그치, 그거는 이제 무게가 아예 표시 안 되지, 잘. 네네네. 한참 흔들리는 기다려야 동안. 돼요. 냉매 저울이니까 그래도 당연히 그 예. 기능은 되는 거고, 뭐 그냥 설치만 하고 회수 작업 같은 거큰통 올려서 안할 거면은 네네네. 진짜 가성비 좋은 것 같아. 이제는 10만 원 안짝에 제대로 된 냉매 충전용 저울을 살수 있습니다. 금속판이라 꽝꽝 내려놓지만 않으면 되니까, 설마 이거 뭐 이렇게 그렇죠. 막 그렇게 타시는 쓰지는 분들은 않는데, 예. 없을 테니까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안에 내구성이랑, 보면은 예. 좀 이렇게 이런 것도 깔아놨어 보니까. 이 바닥이 좀 평평하지 않으면 무게가 잘 앉아지잖아. 또 그래서 일부러 스펀지 같은 거 깔아놓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눈금 보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아. 숫자 보기는. 키로랑 그람이랑 아예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오니까 그렇지, 그 그렇지. 부분도 좀 보기 편한 것 같네요.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긴 하다. 어떤 거요? 이게 이제 그 플라스틱 하드 케이스면 아. 좀뭐 물기도 있고 이런 데 올려놔도 부담이 없는데, 네네. 이게 가방 타입이니까 이 안에 두꺼운 뭐 PVC라든지 이런 거 들어있을 테니까 이천 부분이 좀 젖는 게. 그뭐 다이소에서 아크릴판도 파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밑에 뭘 깔고 올려야 되겠지. 그 정도만, 뭐 가성비 때문에 쓰는 거니까 네, 그 맞아요.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고 쓸만할 것 같아, 이 정도면. 이건 굳이 내가 보기에는 저거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냥 아, 예.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은, 가지고 다니겠는데요? 예. 아니면 아예 잘라버려도 상관없고. 밑에 지금 약간 수평이 틀어지거든. 그래서 아, 요거를 그렇구나. 아예 아. 잘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용할 때는. 저도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굳이 뭐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렵게 만들었을 텐데.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케이스가 예쁘네요. 공간을 많이 네, 차지하지를 맞아요. 않는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겠네. 무게는 어때요? 되게 가벼울 것 같은데? 예, 네, 가볍죠. 우리 BBT 저울로 BBT 저울의 무게를 한번 확인을 아, 또 옆에 바로 해볼까? 있네요. 이거 이제 요즘 안 갖고 다녀서. 회수 작업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거를 쓰셔야 되겠지만, 네, 100kg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케이스까지 해도 1.5kg가 채안 되네요. 1.460 나오네. 예. 자, 요 정도입니다. BBT입니다. 또 댓글 달리겠는데. BBT는 못 쓰는 거네. 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오늘은 요 앞에 있는 냉매 충전용 저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BBT에서 나온 제품이고 상당히 크기가 컴팩트해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일단 한번 열어서 안에 보겠습니다. 자, 뭐 하드 케이스까지는 아니고 천으로 돼 있는데 좀 딱딱한 그런 재질이고,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한쪽에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뭐 저울의 설명서는 굳이 볼 필요는 없어서 여기 잠시 넣어놓고 저울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풀면은 이 상태 그대로 이 위에다가 우리가 무게를 재면 돼요. 자, 저울 온 하면은, 무게가 지금 표시가 되죠? 제가 킬로그램으로 바꿔놨는데 단위는 여기 모드 버튼을 누르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킬로그램을 사용하니까 이 상태에서 저울에다가 냉매통 한번 올려볼게요. 먼저 박스에 들어있는 이거 새 냉매통이거든요. 이대로 올려볼게요. 14kg,
14.184 이렇게 나오고요. 뭐 뒤집어서도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좀 크기가 너무 작아서 혹시 아 쓰기 불편하면 어쩌지 했는데 뭐 무게 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박스를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으니까 박스를 안 올린 상태로도 올려볼게요. 이렇게 또 뒤집어서 넣을 수도 있으니까 뒤집어서도 올려보고 이 상태에서 0점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0점 바뀌고 50kg 무게까지 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매 회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 회수통 큰 거 같은 거 올려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작은 통 정도는 올라가겠죠. 여기도 이제 작은 회수할 수 있는 통이 있는데 뭐 이런 거야 무게가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 냉매가 꽉 차도 제한 무게인 50kg를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조그만 통 정도는 회수하는데도 쓸 수 있다. 근데 50kg가 한계니까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상당히 이제 저렴한 편입니다. 한 판매가로 5만 얼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정확한 가격은 제가 제품 판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